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진보들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사도를 고발한 그 죄목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111년 112년경에 플린이라는 그 총독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트라잔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플리니는 그 당시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지고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무리가 생겨지면서 심심찮게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잘 신문하여서 당시 황제였던 트라잔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111년, 112년경이니까 뭐 2세기 초반 기독교가 이제 생성이 되고 또 발전이 되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때에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가, 또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이런 것이 그 편지에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얘기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과 문화적인 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돌이 생겨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황제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황제는 그 몇 차례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상한 말을 하였죠. Not illegal, but not guilty.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상한 그 표현인데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그 당시는 공인이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죄목은 슈퍼스티션이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그 죄목 때문에 이들이 길티다, 이렇게 유죄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면 괜찮은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길티다, 이렇게 얘기를 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고소하고 있는 그 항목을 보면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죄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고발해서 처형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간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를 죄목을 잘 얽어가지고 제시한 것이 바로 반역죄.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빼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죄목을 이들에게 붙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계는 환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는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와 예수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임금인가? 그러면 그 당시 세계에서는 가이사가 다 황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예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임금은 예수님이신데, 그게 바로 팬터지 월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루전 속에 살고 있고, 착각 속에 살고 있고, 뭐가 정말 삶의 실제이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실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실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거 다른 데 가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모습이 뭐냐? 그 실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팬터지나 일루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실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진짜 임금인가? 예수님이 진짜 임금인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말 한마디 때문에 흥분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본성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 우리가 힌두 지금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 일루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일루전을 누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일루전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실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집단 환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임금은 누구일까?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왕이신가? 나의 삶에 주님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까? 이 사람들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지적하신 것을 보면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삶의 실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있을까?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받는 태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의 비유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좋은 마음의 밭을 얘기할 때에 다른 밭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듣고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 덤불이나 좋은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마음의 밭의 공통점은 다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들었는데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밭에 다른 점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듣고 받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마음의 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거기에 함께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심길 겨를도 없이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단한 마음, 그 길가 밭이 있는가 하면 돌밭은 얕은 그런 마음인데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거쳐버리는 깊이 있게 마음으로 내려가고 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샬로우한 그 밭이 바로 이 돌밭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다. 프리오큐파이드 된 그런 마음이다 우리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은 다른 것, 재리의 유혹이나 쾌락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의 유일한 차이점은 좋은 마음의 밭은 듣고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받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수용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100번 들었든 1000번 들었든 내 삶에 그것을 받아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것은 되는데 삶의 일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그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였는데요.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여서 이들 중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에 바칠까?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마음의 밭은 한번 좋은 밭이면 영원히 좋은 밭이 아니고 자꾸 바뀝니다. 어떤 때는 돌밭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이 되었다가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가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죠. 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늘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떨어져서 수용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으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임금이 누구일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떠해야 될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임금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